새로운 CIA 수장 자리에는 지나 헤스펠 현 CIA 부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. 비밀 공작 30년 경력의 첫 여성 CIA 수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거 물고문을 주도했다는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숨가쁘게 움직이는 정보국을 진두지휘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지령을 내리는 여성 정보국장. Take the bloody shot.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새로운 CIA 국장으로 지명된 지나 헤스펠. 30년간 중남미 등지에서 비밀 공작과 대테러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으로 2013년 스파이 비밀 활동을 총 지휘하는 조직 NCS를 이끌기도 한 CIA 내 정보통입니다. She's an outstanding person who also I have gotten it over well. 공식 취임하면 여성 최초의 CIA 수장이 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9.11 이후 비밀 구치소를 설치해 테러리스트를 신문하면서 물고문인 워터보딩 등 가혹한 수사기법을 사용했다는 전력 때문입니다.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명을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중진 맥케인 상원 의원도 수감자 고문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며 헤스펠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역사적인 첫 여성 수장이 되기까지 헤스펠의 의회 청문회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